구원 이후의 여정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부제 이게 최근에 되게 저에게 큰 메시지를 가져다 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제가 이겁니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걸 제가 옮겨 적어놓고는 야, 이 정말 너무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이다.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첫째,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향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이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종종 설교할 때 따라해봐. 나는 공사 중입니다. 따라해.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좀 전해드려. 그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과정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주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유발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꾸 실망이 와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 과정적인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타인들에 대해서도 자꾸 실망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거 이거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그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향적인 존재. 예수 믿는 우리는 지향적인 존재. 무슨 뜻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성경이 그냥 요약본으로 딱딱딱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면 되는 걸 뭐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어냈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도 짐승같이 벌어도 개같이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된다. 뭐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결과지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믿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성처럼 쓴다 하더라도 개같이 불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으로서 제 마음에서 독배가 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성경을 읽는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촛대를 훔치는 건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관점으로는 그거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교육자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요 딱 보기에 막 너무나 잘 갖춘 교육자가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심사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아 이분은 모셔야 된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제외를 시켰다가 그렇게 곡절 끝에 이제 합류하게 된 교육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절대 안 밝히죠.
이야기,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후자 경우, 그러니까 이분을 이게 쓸까 말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성숙하게 연결을 가는 교역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 이분은 무조건 우리가 청빙해야 된다는 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과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지향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도중에 하란이 나는 도서에 하차해버린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뭐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했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기 판단으로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가가지고도 얼마나 미숙합니까? 이렇게 비겁한 남편이 또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 보고 너 내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미숙했던 게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13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집니까?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성숙한 양보의 정신을 발휘하는 게 1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4장으로 와서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13장에서보다 또 더 성큼, 더 많이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비록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적이고 또 지향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향하여 또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 대비하면 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계속 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이 롯이에요. 롯의 비극은요, 그가 미숙한 모습으로 출발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롯의 비극은요, 미숙 하게 출발한 데 있지 않고 많은 연단이 그에게 있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저 자기 눈에 화려해 보이는 외적인 이런 탐심, 탐욕 이런 눈으로 그렇게 그 땅을 선택했다가 그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 롯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롯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은 롯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롯의 비극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그렇게 미숙함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 고모라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한 인물이, 가족과 함께 망한 인물이 그게 바로 롯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점이, 내 삶에 하나하나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점이 이루어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은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롯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닮았습니까?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라가라 이거를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은요 지속적으로 자라가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목이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아브라함처럼 참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에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참 성숙한 걸 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를 어떤 눈으로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롯에 대하여 창세기 14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듣자마자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사실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건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 국가를 하지만 자기가 가진 사병으로는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나?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답이 딱 하나예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이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지금 집중해 있는 겁니다. 그게 무모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무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모함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러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을 빌미로 자기를 지금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세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시느냐고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 답이 4절에 주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이 근본 정신, 이 무모한 근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의의 없는 도구를 통하여 도저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격이 맞지 않는 그 이상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그냥 이성이 발달이 돼가지고 롯 그거?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나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아니 내가 좌하면 네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라 그러면 그 어린 놈이 말이야 아이 삼촌 내가 그래야죠.
나한테 고마움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 놈이 말 안 듣고 그 짓 하다가 그 포로로 잡혀갔네. 내가 왜 그런 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성숙함을 점검하시려면요,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전부 다 사랑과 관계되는 일이네요. 족속을 살리는 일이네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땅 사고 평수 넓히고 월급 오르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흘려 보내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느냐고요. 왜 우리가 특세 때 그렇게 은혜를 가득 받고 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으로 막 그냥 막 죽기 직전까지 간 그분들에게 가서 뭐라도 하나 팔아주는 운동을 벌이자, 이거 왜 하느냐고요. 갑자기 특세하고 코로나19에 자영업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면, 우리 존재가 복이 된다면 그 복이 롯같이 위기에 처한 꼴보기 싫고 얄밉고 그냥 막 저렇게 당해봐라 본능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어 그를 건져내는 사람, 이게 복의 사람이라, 이 복의 사람. 마침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인간극장을 뭐 월요일마다 이제 스타트할 때 이제 1편을 가끔씩 보는데요, 뭐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연히 월요일 날 그 인간극장을 봤더니 고구마 농사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사 하나가 너무 톡톡했습니다. 이제 고구마 농사하시는 이분이 이제 뭐 밭을 정리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 뻗어나가 있는 칡뿔이라 그러나, 칡넝쿨. 이 칡넝쿨을 그 농사하시는,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뽑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칡넝쿨을 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칡넝쿨은 자기만 위하는 놈이에요.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농부 되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신가? 암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악함이 자기만 위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몸 기능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위하는 놈. 그래서 결국은 그 숙주인 몸을 죽여서 자기도 죽는 게, 그게 또 암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죄성은 자기만 사는 놈이에요. 칡넝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자기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모함이 그래서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 리듬을 아셔야 돼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여기다 걸어요. 그래서 저는요, 1년 특별 새벽 부흥의 농사가 잘 되면 영적으로 올해 농사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을 안 모시는 거거든요. 막 무리가 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게 뭐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모든 걸 걸고 전 교회적으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는 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자는 거죠. 막 새벽 부흥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거 지금 로또 사야 되겠다, 막 대박이겠다, 아 요럴 때 땅 사면 좋은데, 내가 영안을 열고 좋은데 구하게,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면 영혼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새세면 축제를 할 수 없지만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끝까진 놈이 이 행사는 방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 받고 영원에 대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홈페이지에 이것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연말까지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경건의 그 정의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도 경건이지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위기를 만난 롯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경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의 모습이 뭐냐? 품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게 그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어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니까요 그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왕이 둘 있는데요 한 명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중에 한 명인 소돔 왕이 이 별로 그 뭐 질이 좋은 왕은 아니에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거래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요 어휴 또 냉정한 면이 있네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 제안을.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안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걸 거절했느냐? 지금 아브라함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절하면서 바로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 왕 너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또 제가 성도님들이 되찾아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타락한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속이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오래전인데요 그 제가 30대 때를 돌아보면 진짜 미숙했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욱 하는 성격이 뭐 이게 뭐 1년에 막 몇 번씩 그래서 뭐 거의 뭐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고 뭐 그런 적들도 몇 번이나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도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차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빌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게 주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 얌체 같았던 내 입장에서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폭발을 한 겁니다. 감정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욱 하는 게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딱 떠올려준 게 하나 있는데 아참 나 목사지.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나 목사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숙함은요 그까지 저질 것들이 무슨 제안을 하든지 간에 네 때문에 내가 부를 이루었다 이따위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상대하는 건 너 같은 저질이 아니야. 나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야.
이게 품이 아닙니까? 품이. 오늘 한국교회가 숫자가 주는 것도 위기지만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한테, 전사님들한테, 한국교회의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이 품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내가 이래도 내가 장로인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으신 것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야곱의 형에서 그 동생 탓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자권,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세상에 그 사냥하고 배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게 이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망한 건요, 존재로서의 품위를 잃은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던 사람,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에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탐 되실 안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계속 부탁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소탐 되실 안 된다. 그 돈 몇 푼에 목사로서 자존심 잃으면 큰일 난다. 뭐 이까지 인간의 명예가 뭐겠냐고요. 뭐 교회 숫자가 좀 많은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명분을 팔아버리는 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성숙하다 생각하는 게 물질보다 귀한 걸 존재로서의 그 존재감, 명예.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좀 다르네, 품위가 있네, 그렇게 천박하게 그냥 몇 푼 가지고 영혼을 팔고 이런 짓을 안 하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은혜 체험 이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네 개 연합군과 전쟁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이건 이길 확률이 0%, 0%, 1%도 아닙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아 내가 밤에 기습작전을 잘해가지고 이건 전쟁은 전략인데 내가 천재적인 전략을 발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바보 아닌 바보?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모한 전쟁에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건요 이전에 자기 삶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덧나가지고 위기를 만나던 그 상황상황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이끌어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자신감을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를 모른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나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가장 불행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이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 실컷 은혜 주시면 아 내가 목회를 좀 잘하긴 잘하지, 아 이찬수 목사가 말이야 아, 그래도 목회는 내가 좀 간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의 귀함이 이거라니까요. 자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이런 권면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은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행위 속에는 맞습니다, 이 모든 전쟁 승리의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린 행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동시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아끼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이 은혜였다는 은혜,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자극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은혜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지만 또 뭘 주느냐, 용기를 줘요.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마디가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은혜로 할 때 이런 감격이 와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했더니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자각은요 무거운 장애물을 뚫어낼 용기를 가져다 줘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개척 초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주중에 아무도 없는 이 컴컴한 창문도 없는 본당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려워서 참 울며 기도하던 저였는데, 여러분 이 19년 목회하면서 점점 제가 담대해지는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드림센터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거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거 어디서 나온 용기입니까? 그러다가 이 쫓겨날 짓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97% 성도들이 거기에 힘을 모아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일만 성도 파송 운동,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짓 아닙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할 수 있느냐고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비록 우둔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 계시는 분, 여러분 힘으로 뚫고 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계시는 분, 이거 어떻게 뚫어내지? 그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은혜는 우리에게 현실을 뚫어낼 용기를 준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릴 때 이 말씀은 감동은 줬지만 용기는 저에게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도 주지만 용기를 주세요.
과연 그러하더라.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29 예비 담임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12월 말에 29 교회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29 목사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교회가 스타트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뭐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지금은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차질을 빚었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잘 준비될 기회를 얻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선용하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니, 이렇게 중요한 29 예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지금 이미 담임 목사로서 검증이 잘 된 분 29분을 모시지 않고 왜 부교역자 중에 이거를 모시기로 했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지금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빼갖고 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저는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 부교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반듯한 그 교역자들을 모신다면 성장 가능성. 왜?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년 됐나요? 저는 우리 29 목사님들의 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요. 이제 이 29 목사님 1년 전, 6개월 전, 또 두 달 전 지금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과정과정마다 개입하시고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누리는 감격 한량 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대한 감격은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나 주저함 없이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지난 세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한마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힘을 얻어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용기를 얻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뜨거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은혜가 주는 이 기쁨,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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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은혜가 주는 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네. 하나님, 저는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 하나님,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갈 때까지 지금의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숙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너무너무 미소하던 그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가나안을 목표로 달려가던 아브라함이 그만 도중에 하란에서 자리를 두 앉아 있던 그 미소하던 그때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너무나 크게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를 은혜로 건져주실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내게 감격을 가져주시지만 은혜에 대한 자각은 현실을 뚫고 갈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충분한 주가 뚜벅뚜벅 옮겨 나가요 나아가며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의 자녀 내게 만들어주시는 나머지도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너무나 더디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때로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기도 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돼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고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공사 중이야 너 자신을 좀 더 기다려주지 않겠냐고 네 남편을 아내를 네 자녀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목표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그만 하란이라는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던 너무나 미숙했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던 아브라함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던 미숙한 아브라함이었지만 13장으로 14장으로 갈수록 하나님 도중에 또 어려운 자리에 빠지고 또 미숙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은혜가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내게 이 장애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전한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